하도록 할게요. 4단원하고 5단원이에요. 4단원하고 5단원. 의견을 제시한 글이에요. 의견, 자기 의견이 있는 거죠. 우리 이야기에 의견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맞아요. 자, 중심 생각을 파악해 볼게요. 중심 생각은 글쓴이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중심 생각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제목에서 뭐를 짐작할 수 있어?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요. 또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심 생각이 파악이 되겠지? 그리고 글쓴이가 왜이 글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참고해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고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야기의 제목을 본 다음에 제목을 보면 뭐를 할수 있다고? 글쓴이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줄거리를 볼 거고요. 그죠? 줄거리를 보면 뭐가 된다고? 주제도 파악이 돼요. 인물의 말 행동에 대한 말과 행동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그지? 어떻게? 자신의 생각, 느낌 바탕으로, 그죠? 인물의 말 행동을 보고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거네요, 결론은. 그지? 잘 보면, 그지? 제목을 보고, 줄거리를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주제를 파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국어사전 볼게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네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한 낱말이. 배 볼게요. 우리 사람의 똥배, 그지? 배. 그리고, 뭐야, 통통배, 그지? 통통배. 물 위로 다니는 배. 그 다음에 배나무의 배. 이런 배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로 쓰이네요. 딱 봐도 배가.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문장 전체의 뜻을 생각해요. 뭐라고? 문장 전체의 뜻을 생각해서 우리는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 거야. 나배 먹었어. 이러면, 먹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맞죠? 배 아파. 그럼 뭐가 이게 아프겠지. 나배 탔어. 이거겠지. 그지? 문장 전체의 뜻을 생각하고 짐작할 거예요. 알았죠? 전체를 읽고 뜻이 통하는 다른 낱말로 바꾸어 볼 거예요. 알았지? 그래도 통하면 그뜻 맞지요? 그죠? 많이 웃자라는 내용, 저기 글이 교과서에 있네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진짜 멋진 세상을 위하여 주제는 뭐야?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구경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낱말이 있네요. 눈. 그죠? 이눈 깜빡거리는 거에 그 눈. 그죠? 과일을 고르는 눈이 있다. 그죠? 그런 좋은 거,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눈이라는 건. 그지? 이 눈깔이 아니라. 그지?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제목이 뜻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목에서 뜻하는 거가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한 글쓰기의 특징. 내용의 추가, 삭제, 이동, 복사, 고쳐쓰기가 편리해요. 고쳐쓰기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글자나 문단의 색 위치, 크기, 수정, 편집도 고쳐쓰기랑 편집이 쉬워요. 알았죠? 결론은. 글 쓰는 방법. 글쓰기 계획을 세워요. 자료를 조사해요. 맨 처음에 조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고쳐 써요. 알았죠? 쉽죠? 생각, 느낌이 잘 드러나게 시를 바꾸어 쓸 거예요. 시를 바꾸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한번 꾸며 볼 거예요. 바꾸어
바꾸어 쓰고 싶은 인물을 떠올려 보고 그 인물의 특성을 비유할 장소를 생각해 볼 거예요. 아무튼 생각해서 바꿔 볼 거예요. 바꿔 쓴 시, 일단 바꿔 썼어. 그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꾸며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작품을 읽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감상문 쓰기. 제목하고 쓸 내용을 계획한 다음에 그저 써요. 그저 그 다음에 고쳤어요. 알았죠? 우리 엄마 시예요. 엄마를 응급실하고 편의점에 비유했어요. 비가 오면 이야기예요. 떠오르는 생각 느낌. 나도 비 오는 날에 우산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어. 정말 반갑고 고마웠어. 누구 걸로 할까요? 저 주세요. 의견을 제시한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거기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각 문단의 뭐라고요? 중심 내용을 생각할 거예요. 중심 이외에 제목으로 짐작하거나, 그죠?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하면 돼요. 이야기 를 읽고 주제를 파악할 때는 이야기 글의 제목을 보면요, 짐작이 돼요. 컴퓨터를 사용한 글쓰기의 특징은 네, 이거. 추가, 삭제, 이동, 복사, 이런 게 고쳐쓰기라고 그랬죠? 고쳐쓰기가 쉽고요. 또 뭐가 쉬워요? 고쳐쓰기도 쉽고, 편집도 쉽다라고 그랬어요. 컴퓨터로 글을 쓸 때에는 글쓰기를 맨 처음에 계획이에요. 글쓰기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요. 그죠? 그리고 조사한 내용으로 써요. 그죠? 생각 느낌이 잘 드러나게 시를 바꿔 쓰고 컴퓨터로 꾸며 볼 때는 바꿔 쓴 시를 컴퓨터의 땡땡 기능을 이용해요. 편집. 그림책의 내용을 계획할 때는 땡의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글이 좋겠네요. 글. 책 광고 전시회를 진행하는 순서예요.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돼? 항상 계획하기. 일단은 계획을 해요. 그죠? 그다음에 써요. 그다음에 고쳤어요. 그죠? 이 순서예요. 그죠? 중도한 식으로 읽어야 되겠네. 시간이 빠듯해요. 그죠? 많이 웃자, 이성미 씨예요. 웃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준다. 첫째,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 첫째가 여기 있었어요. 첫째.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을 안정시킨다. 또 산소 공급을 두 배로 증가시켜 몸이 일시에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육체적 피로와 통증을 잊게 해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웃음은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얻을 수 있는 신비한 약이다. 둘째, 웃음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최고의 화장품이기도 하다. 웃는 얼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 아무리 조각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고 멋진 화장술은 로자가 좋겠네요. 그죠? 화장술로 치장을 한다 해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표정이 없는 인형보다 나을 것이 없다. 마음을 화장하는 웃음은 그 어떤 화장품보다 눈부신 매력과 화사한 생기를
얼굴에 불어넣는다. 셋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데에도 웃음이 큰 역할을 한다. 웃음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실제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웃는다. 웃음이 가득한 밝은 얼굴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고 호감을 주어 사회적인 성공을 낳는 밑거름이 된다. 넷째, 웃음은 회사나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웃음은 사기를 높여주고 화합을 하게 하고 창의력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또 학습 과정에서 웃음은 흥미를 가지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고 긴장을 늦추며 학습 능률을 올린다고 한다. 웃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예, 뭐예요? 혈압을 높이면 건강한 거 아니죠? 산소 공급 낮추면 큰일 나죠? 소화기관을 안정시킨다. 저게 있었어요. 어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소화기관을 안정시킨다. 여기 있었어요. 웃음이 주는 도움인데요. 틀린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친다. 저건 뻥이죠. 그죠? 저런 게 어딨어요. 약장사도 아니고 뻥을 치고 있어요. 웃음이 회사나 학교 생활에 끼치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로. 그죠? 틀린 것은 사기 높여줘. 화합하게 해줘. 창의력 유발해서 생산성 높여줘. 그죠? 흥미, 기억력 높여줘. 능률을 낮춘 거는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이겠네요. 그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뭐겠습니까? 웃자고 한 거죠. 그죠? 웃자고 한 거죠. 시장 구경. 오후 늦게 어머니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채훈아, 시장에 같이 가지 않을래? 나는 시장 구경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늘 새로운 물건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과일 가게에는 여러 가지 신선한 과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과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사과 사주세요. 그래, 크고 맛있어 보이네. 엄마가 어릴 때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직접 따먹기도 했었지. 그때가 30년이니까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럼 우리 이 사과를 살까? 우와, 과일을 고르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나오네요. 이 사과는 오늘 가져온 물건이라 싱싱하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께서는 사과 자랑을 하며 장바구니에 사과를 담아주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채훈아, 엄마는 시장이 좋단다. 싸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나는 웃으며 어머니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 손에 옮겨들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따뜻한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장 구경을 하면 좋겠다. 시장 구경을 좋아하는 까닭.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 있네. 시장에는 늘 새로운 물건과 이거다. 그죠? 뭔지 쓰자. 그거 쓰세요. 시장에는 시장에는 늘 새로운, 그죠? 새로운 물건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기억 문장에 쓰인 먹다의 뜻으로 알맞은 거 기억 나이를 먹었구나 죠 나이를 더하여 보태다 좋죠. 가와 나중 밑줄 그은 말과 같은 뜻으로 가는
사과가 눈에 들어온 거야. 눈깔이지요. 그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좋은 물건은 보는 눈, 뭐예요? 안목 같은 거죠? 그죠? 이 눈깔이 아니에요. 그죠? 나예요. 고르는 눈이 있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이 좋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뭐예요? 그죠? 먹을거리도 있고 구경도 있고 아들하고 다녀서 좋대요. 그럼 마트에도 다 있는데, 그지? 아들하고 아닌가? 너무 삐딱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얄밉죠? 그지? 자, 예레미가 쓴 초대장을 고쳐 쓰는 과정이에요. 글자 모양과 위치, 색을 바꾸고 크기도 키워서 잘 보이게 해야지. 이쪽으로 이동.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옮겨야겠어. 지우기. 이거는 없는 것이 더 나오니까 지워야지. 그동안 우리 반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드리는 이라는 내용을 더하여야 되겠어.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림 넣을 거예요. 이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학예회라고 그랬죠? 플랜카드도 있네요. 그죠? 너무 쉽네요. 다음 컴퓨터를 사용한 글쓰기의 특징인데요. 내용에 추가, 복사, 이동, 삭제. 이게 고쳐쓰기예요. 알았죠? 저장은 아니에요. 저장은 뺍시다. 알았죠? 저장이 고쳐쓰는 건 아니잖아. 저장은 저장이에요. 예림이가 컴퓨터로 고쳤을 때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컴퓨터에다 색종이 붙여? 이상하지요? 다음은 컴퓨터의 어떤 편집 기능이냐? 장난감이 고장나면 쪼로로 달려가는 만물상. 그림이죠, 다? 그죠? 그림 넣기. 무슨 뜻인가 했어요, 나도. 자, 신혜은. 내 엄마도 안 오시니? 혼자 공기놀이를 하던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비 그칠 때까지 나랑 공기놀이 하자. 나는 은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문득 양말이 흙물이 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던 어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양말을 벗어 가방 한 편에 쑤셔 넣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읍내 쭉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비가 오면 장사도 잘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비구름이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쌀쌀해선지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너희 라면 먹고 갈래? 선생님이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라면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이 드시던 라면을 나누어 주시고는 창가로 걸어 가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비구름 뒤엔 항상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 선생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쪼르르 창에 매달렸습니다. 저기 검은 먹구름 위에는 늘 파란 하늘이 있단다.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비가 내릴 때 그걸 떠올리기란 쉽지 않지. 선생님도 가끔 잊어버리곤 해. 자, 이제 비가 많이 가늘어졌으니 집에들 가야지. 우리는 대답을 하고 까만 하늘을 한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먹구름 뒤엔 언제나 파란 하늘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자꾸만 되뇌었습니다. 나와 은영이가 집에 가지 못한 까닭은 뭐요? 그죠? 우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나타난 나의 마음. 기억. 엄마는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니은, 그죠? 비구름 뒤엔 항상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 왜? 파란 하늘 괜히 희망 같잖아요. 암울하나? 그건 아니죠. 디귿.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파란 하늘이 있다. 뜻이 뭐예요? 희망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꼭 넣어주세요. 지금 먹구름은 뭐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거꾸름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또 근데 파란 하늘은 뭐예요? 희망적이죠. 늘 희망은 알겠죠? 희망이에요. 파란 하늘. 먹구름은 뭐예요? 힘든 일이에요. 알았죠? 이 글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고칠 때 컴퓨터에 어떤 기능을 이용해야 되죠? 편집 기능이죠? 그죠?